텐바이텐에서 클리어런스 세일을 하고 있길래 귀여운 것들을 왕창 사봤어요. 먼저 노란색 기본티를 하나 샀어요. 이거는 15,000원짜리인데 무려 4,000원에 구매했어요. 줄도 올라프 두 종류. 올라프 키링 배지. 패턴지랑 스티커. 이거는 2,000원이에요. 선물 포장할 때 쓰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샀어요. 스누피 버전. 우드 스탁 키링. 이거 2,000원. 식빵 안에 들어가 있어. 아, 너무 버터랑. 귀엽다. 오케이. 스티커 4장. 이거는 한 장에 300원씩이에요. 귀여워? 이런 스티커입니다. 이거는 400원에 샀어요. 한 장 한 장 떼 쓰는 스누피 만화 스티커예요. 꾸밀 때 좋겠다. 스티키 노트. 이거를 열면 메모지. 이거는 1,100원입니다. 미니 박스 스티커 세트. 이거는 3,000원. 이건 코믹스 스티커 세트. 이렇게 종류가 다 달라요. 이만큼 해가지고 4,000원. 잘했다. 대박이다 진짜. 아, 텐바이텐 사랑해요. 스누피랑 찰리 마스킹 테이프 홀더예요. 이렇게 뒷모습도 완전 귀여워. 머리 위에 우드 스탁도 있고. 이거는 하나에 18,000원인데 5,000원에 샀어. 대박. 완전 득템. 대박. 스노피 머그컵. 이거는 무려 21,500원짜리를 6,800원에 샀어요. 이렇게 스누피가 컵에 거꾸로 매달려 있고, 뒤로 돌면 말풍선. 컵 안에도 진짜 귀엽다. 색깔도 되게 잘 고른 거잖아. 이성아. 안녕하세요. 어, 잘 있었나? 네. 이거 있잖아. 채소까지 팔러 가야 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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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심각한데? 이거? 3,000. 우리 집은 어디 있노? 우리 바로 옆집. 안녕하세요. 조금 기네. 긴데. 가볍죠? 훨씬 가벼워. 예쁘다. 예쁘다. 그거 안 넘어가네. 아, 여기서 이렇게. 아. 커플폰. 엄마 아빠 생일 첫 커플폰이다. 이 때문에 고기만 특별 한 판 이런 거? 응. 왜 죽어서. 옛날에 문단 메인이구나.
맞네. 감사합니다. 에어컨 거 끝났는데 만약에 기름장 하나 달라거나. 너무 찌그네. 진짜 습해. 어떻게 저희 다 풀 레인으로 기획을 해. 우리 거 딱 요랬으면 좋겠다. 맞아. 아 귀엽다. 이거 좀 특이한데? 산에 이와 뿌리로 돼갖고 고구마 뿌리 같이 돼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잎이 이렇게 나와. 뭐지? 베랭이 있고 해바라기 잘 크나? 물망초도 하고 싶고 미모초도 할 거야. 이거 약간 마카롱 거 넣으면 이런 게 더 맛있어. 침침물이 계속 이렇게 누르던 아이가 마카롱 딱 좀 선선하면 돌아다닐만 한데 뭔가 얼러 안 돌아다녀야 되고. 이거 언제 오겠노? 필요해 하긴 오겠지 뭐. 필요해. 언제 뭐. 필도 알았고. 수고했어. 노느라고 수고했어. 돈은 잘 챙기고. 아쉽다 아쉬워. 서울식물원에서 사온 물망초랑 미모사 화분에 심어줄 거예요. 오, 좋다. 씨앗이랑 비료. 좋긴 하다. 근데 못생겼다. 우리 화분 해보자. 그냥. 6달. 며칠 전에 낙곱새를 시켜 먹었는데 진짜 저희 취향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집에서 저희가 한번 낙곱새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곱창을 넣는 건데 저희는 곱창 대신 우삼겹을 넣을 거예요.
떡국인가? 파가 너무 많다. 저희가 닭구 영상 올릴 때마다 닭구템들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주 쓰는 닭구템들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다이어리. 무지 다이어리는 오브젝트에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할 먼슬리 다이어리는 소소문고에서 샀었어요. 그리고 마테 보관함. 이거는 다이소 제품. 그리고 포토 프린터는 캐논 거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건 사진첩인데 텐바이텐에서 샀고, 여기에는 이렇게 스티커를 보관하고 있어요. 이거는 알파벳 스탬프. 지금은 없어진 메리 브라운이라는 소품샵에서 구매한 겁니다.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양면 테이프인데 수정 테이프처럼 생겨서 이렇게 쓰기 편하더라고요. 닦고할 때 떡매 붙이거나 영수증 이런 거 붙일 때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수의 가위 뭐 그런 건데 이거 다이소에서 샀고, 이거는 인스들을 세밀하게 잘라야 될 때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뾰족한 핀셋. 이거 스티커 붙일 때 사용하고 있고 텐바이텐에서 구매했어요. 이렇게 제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검정 볼펜 두 개예요. 이거는 신지토모 퀵드라이 젤펜. 이거는 시그노. 엄청 유명한 시그노입니다.